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. 팁. 이렇게 그이 배터리가 네. 잔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비교해 볼 수가 있거든요. 어떻게 해요? 한번 다 줘보시겠어요? 이게 그 배터리를 쓰면요, 내부의 질량 같은데 탄성 계수가 바뀝니다. 그래서 같은 높이에 떨어뜨렸을 때 튀어오르는 정도가 달라지죠. 아, 탄성 이렇게 네, 이제 탄성 계수가 튕겨나오는 달라집니다. 네. 정도. 떨어 떨어뜨려 보셔야 네. 돼요. 네. 심 같은 경우에는 네, 이렇게 통통통 튀죠. 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렇죠. 아, 네, 묵직하게 딱 떨어지는. 네. 이 다른 차이가 있군요. 네, 그래서 이게 화학적으로 그 특성이 바뀌면서 이 탄성 계수가 바뀌어서 이거 대략적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. 전체적으로 하면 돼요. 건전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묵직하면 완충, 튕기면 방전? 아니 이런 쉬운 방법이? 아, 견적 나왔습니다. 네. 오, 나왔나요? 네. 얼마죠? 그래서 호, 누구시죠? 호, 호, 당첨. 오, 네. 오, 뭐 당첨이요? 호가 배터리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. 분해. 네. 네, 그리고 이 심. 떠요. 심이 됐어. 제일 없는 것 같습니다. 네. 아싸! 아니, 아직 안심한 1인데요. 실제 테스트기 돌려보지 않으면 또 틀렸을 수 있습니다. 아까 짱 하셨죠? 그렇죠. 그럼 짱부터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. 네네. 사실 확인 중요하겠죠? 전압계로 확인을 해보는 성태 건전지. 자, 과연 결과는? 오! 많아. 많긴 뭐가 많아요? 많아요. 이건 뭐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네요. 로우의 네. 윗선까지 갔어요. 여튼 이건 나가리. 다음으로 확인할 건전지는 가위바위보를 못해서 선택할 기회조차 없었던 박 박사의 건전지. 성태 건전지와 비슷한 수치네요. 마지막으로 신영과 박태일의 건전지 전압은 박 박사는 이 두 사람의 건전지가 방전 완충일 거라 예상을 했는데요. 그러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호. 오. 호. 박사님 예측과 지금 과연 지고 있는데. 오, 굿. 처음으로 초록색까지 올라갔어요. 네. 쇼! 박 박사의 예상대로 박태일 건전지 전압 현재 1등. 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거. 제발 없어라. 제발. 정말 박 박사님 말씀이 맞는지 맞을 겁니다. 확인을 해 볼게요. 자. 오! 없어요. 빨간색이 빨간색 심지어 노란색도 아니고 빨간색. 리플레이스. 유후! 오! 완전 방전. 방전 건전지 당첨된 신영 조립권을 획득합니다. 소원 성취했네요.